족저근막염 치료 중에 아킬레스건 신염 운동이 있는데요. 계단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이제 스트레칭 보드, 경사진 발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단에서 하는 방법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이고 아주 효과가 좋은데 연세 드신 분, 그리고 평형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분, 그리고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자칫 옆에 난간을 잘 붙잡지 않으면 하다가 실족으로 해서 다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겨울에는 좀 힘들고요. 그런 분들은 실내에서 할 수 있게 이런 제품화된 여러 종류가 시중에 판매가 됩니다. 보면 이게 대부분은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좀 높게, 낮게. 그래서 단계별로 적용을 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방법은 계단에서 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다만 실내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신발을 벗고 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신발을 벗고 발판에 올라가서 무릎을 펴셔야 됩니다. 무릎을 쭉 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엉덩이는 앞으로 쭉, 배를 앞으로 쭉 내밉니다. 그러면 힘을 쭉 뺀 상태에서 쭉 늘리면 종아리가 엄청 땡깁니다. 이게 이제 종아리 구축에 있는 분들은 종아리가 많이 땡깁니다. 그래서 쭉 늘린 상태에서 20초, 1초, 2초, 19, 20초. 그럼 이건 좋은 운동이니까 안 아픈데도 합니다. 안 아픈 쪽도 내가 좀 나오도록 무릎은 피셔야 됩니다. 종아리가 엄청 땡기는데 되게 시원해요. 쭉 땡기면 20초, 15, 16, 19, 20. 이게 각각 왼쪽으로 쭉 한 번 한 건데요. 이거를 아침에 10번, 19, 20초. 1, 2, 3, 19, 20초. 지금 오른쪽 두 번, 왼쪽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서 아침에 10번,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하시면 아킬레스건이 쭉 늘어나면서 발목이 쭉 뒤로 자연스럽게 제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요. 그러면 족저근막염 치료에 많은 도움과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계단에서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을 때처럼 이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 종아리에 알이 됩니다. 쭉 신연을 하다 보면 근육 일부가 이제 약간 찢어지면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때 종아리에 알이 돼요. 그래서 이건 하니까 힘들던데 그러면서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되고요. 보통 이제 마사지를 합니다. 처음에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신형 운동을 20초씩 10번을 하고 나서 2, 3분씩 이렇게 종아리 마사지를 합니다. 여기도 마사지를 하시고요. 반대쪽도 했으면 반대쪽도 이렇게 마사지를 하시고요. 그래서 한 1, 2주 정도 지나면 그런 통증은 없어지니까 알밴 통증은. 그래서 겨울철 실내에서나 아니면 어르신들에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보드, 즉 경사 발판을 이용한 아킬레스건 신형 운동이었습니다.